안녕하세요. 여기는 오호 밴드가 만드는 팟캐스트 라디오 오호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러머 이수영 씨 제 2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궁금해 하셨죠? 바로 그 드러머 이수영 씨를 지금 만나보시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연주 실력도 계속 쌓아가고 또 열심히 버티는 것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연주자로서 굉장히 젠틀한 그 외모와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나의 외모나 나의 이런 부드러운 태도가 내가 연주를 더 하게 되는 조금 도움은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외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자기 자랑이니까 다 보면 아니까. 아 네. 일단 방송 나가는 이거 거 어떻게 참고 살아? 감사합니다. 근데 태도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래도 되게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네. 거짓말하니까 더 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제가 그래도 마음씨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 본인 입으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진짜 인복이 그러니까 많다고. 아무래도 그런 관계, 좋은 태도를 지니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본인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좋은 기회들이 좀 더 나에게 오는 것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후배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길로 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뭐 이렇게 예술가로서 자기중심적인 태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친화적으로 해보는 편을 좀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무조건 제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좀 타고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생긴 거? 아니 따뜻한 거. 이상하게 자기 갈등일대 이분은 지금. 타고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거기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혹시나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다 잘해줘야 되니까. 네, 무조건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길에서는 굉장히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끝나면 잘해줍니다. 잠깐만 기다려볼래? 내가 계산기 좀 두드려보고. 아니, 너는 아닌 거. 다 걸리는데? 다 걸려. 아, 네. 끝났네 이거.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아니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어떤 사람인데? 아니 너무 또 제 자랑하는 거 계속 이거 내 자랑 되는. 처음부터 한 40분 동안 내 자랑 했어요. 항상 다 해놓고 그래요. 네. 자, 아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개인기 보여주세요.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안돼. 아 잠깐만. 그냥 성대모사를 먼저 할까요? 아니, 누군지 말하라고요. 눈 보고 하지 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네. 자, 시작.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야, 다시. 잘해요. 아, 잘해요. 제가 들어봤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여러분에게 정규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네. 비슷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댓글로 비슷하다 1번, 안 비슷하다 2번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자 있나요? 아니야. 아니 이건 녹화해요. 아, 녹화요?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자 있나요? 계시나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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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아 오케이 네. 컨셉으로 예. 시청자분 그러니까, 계시나요? 아 예. 시청자 계십니까? 편하게 계속 1이면 예. 예, 괜찮다 2번은 아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대모사 갑니다. 누굽니까? 안철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더 똑같으신데요? 내가 아 박근혜 이건 정말 똑같습니다. 박근혜 아 좀 안철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안철수는 안철수보다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급하게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게 더 확실해 진짜. 알았어. 이건 여기서 자신 있어요. 인프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박근혜 갑니다. 네, 박근혜 살짝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자분들은 예예. 아
잠깐 어느 부분이 웃긴지를 같이 얘기해줘야죠. 예. 자. 방송에서. 자, 오케이. 자, 준비됐습니다. 자, 박근혜. 국민 여러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 순실이 누나가 아, 언니지. 자, 다시 아, 정체성 댓글로 네. 예, 비슷하다 아니다 예,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웃겼어 나. 자, 안철수. 안철수. 예. 아. 난 차라리 이선균 이런 거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선균이요? 예. 지금 목소리 약간 그 알맹이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안철수 한번 들어보죠. 안철수. 가자보다 더 강한 말이 가자입니다. 제 국민의당 하시면 여러분 가자 해주십시오. 국민의당 가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진짜 흑역사네. 비슷하잖아요. 아, 진짜, 아, 큰일 났다. 나 첫 방송인데 이거 큰일 났네. 예, 예, 예. 어? 요거는 제가 그 안철수 씨가 계신 당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 예. 안 돼. 아, 예. 아, 진짜 나 큰일 났다. 예. 오늘. 아. 진짜 오늘 세계의 성대모사. 아, 본인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평소보다 좀 괜찮았다? 아니면 아니, 좀 평소보다 잘 아쉬웠다?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어요? 마이크를 예. 제가 오랜만에 잡다 보니까. 아, 우리 연비생이 보시기엔 어때요? 평소에는 이거보다 좀 괜찮습니까? 아, 똑같아요. 아, 좀 잘 보이시네. 아, 저는 되게 들었을 때 되게 되게 비슷하다 해서 되게 웃었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을 잃어가지고 요새. 역시 한 팀이네요. 예, 화목합니다. 예, 그러니까 팀인가 봐. 아, 이거 흑역사 이거 진짜 큰일 나네. 시청자 여러분 네. 좀 이렇게 아, 좀 보기 힘든 부분 이렇게 잘 넘겨서 보시기 이렇게밖에 바랍니다. 이렇게밖에 안 해요. 왜?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저기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혹시 뭐 이상형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나는 이상... 연예인 누구 정도의 느낌과 이상형 예. 연예인. 어, 연예인 아 제가 근데 연예인을 요새 안 봐가지고. 진짜요? 예. 그럼 옛날 연예인. 옛날 연예인요? 예예. 아, 근데 연예인으로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정말? 진짜로. 아, 네. 진짜? 네. 한고은. 한고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박보영. 아, 박보영. 박보영 제 스타일이야. 아, 진짜로? 네. 오, 누가 있지? 문채원. 문채원 모르겠다 누군. 그러면 누구지? 설현. 설현이요? 설현. 아, 설현도 별로 제가. 아, 진짜? 네. 어, 그러면은 마마무의 요즘. 아, 욕 먹겠는데? 큰일 나네. 화사. 화사요? 예. 아니 아니.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말로. 자, 화사 팬 여러분. 아, 잠깐만. 일어나라. 아니,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주 일어나라. 출신. 어, 나 다 네. 찾아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어, 화사가 어? 저기 그 막창 곱창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 공격하라. 공격하라. 큰일 났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도 연애 경험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음악 생활과 이 연애를 병행했던 시절도 있으셨을 텐데. 아,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된 혹시 뭐 이렇습니다. 나는 음악하는 여자분과 사귀고 싶다라든가 반드시 음악하는 여자는 조금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기준은 딱히 없는데 웬만하면 예. 음악하는 사람이 이해를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나를. 같은 일을 하니까. 네. 왜냐하면 예, 예. 그 한 3년 반 동안 음악을 하지 않는 여자친구와 교제를 했는데 힘들었군요. 그렇죠. 제가 좀 많이 힘들었죠. 합니다. 제가 연습을 하겠다 했을 때 예? 뭔 연습을 뭐 그렇게 오래 하냐고 나한테 예. 어. 연습 핑계로 다른 짓을 많이 했구만. 아니 진짜로 연습을 예. 했어요. 저는 진짜로. 무슨 연습? 드럼 연습이요. 아, 진짜 저는 걸릴 게 없어요. 여기서는 진짜로 네. 연습을 했어요. 아, 걸린 적은 없다? 아니 드럼 연습을 열심히 했죠. 잠깐 딱 숨이 막히는 거 보셨습니까? 바로 대답을 못하네요. 숨이 턱턱 막히네요. 아, 근데 우리 같은 그 팀 내에도 그렇게 네. 결혼 생활을 음악인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게 좀 참고가 됐을까요?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 뭐 그분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들을 예정입니까? 들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아. 네.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해졌어? 왜 그래요 갑자기? 왜, 되게 왜? 우울하게 말씀하셔서 저한테. 아, 정말? 왜? 아, 좋대요 왜? 근데. 그 포장을 잠깐 이거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그 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말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자세한 거 누군지를 말고 누군지를 말 안 하고 누군지를 말 안 근데 하고. 그건 있다고 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는 자유도 없고 예. 그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되는 이분이 지금 손이 막 지금 그래 책임져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 예. 때문에 그러니까는 일정하지 못하니까 그게 힘들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 계획 안에서 하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디 참고가 좀 될까요? 아,
하기 나름 참고하겠습니다. 아 배고픕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힘이 없어. 저희가 한 40분 이상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 재밌네요. 이제 그래도 첫 방송인데 저희한테는 네. 어 그래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네. 오늘 헛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헛소리는 아니고요. 네. 뭐 엉망진창? 절대 삭제 안 해. 네, 네. 아, 함께 연주하는 최연비와 방송하는 최연비 어떻게 달랐습니까? 오늘 평소보다 말이 적으시네요. 아 진짜요? 네, 평소에 말을 좀 네.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근데 여자에 비해 제가 적지 않아요? 어깨가요? 아니 말이요 말 어, 약간 화내는 것 같아서 지금 저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카톡은 굉장히 많아요. 네, 카톡 네. 거의 뭐 하루 차이 톡방에서 저랑만 네. 거의 톡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요새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어, 아 진짜요? 바쁘다 본게. 아 바쁘시구나. 네, 바빠가지고 네.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어. 아, 오늘 저를 이제 처음 뵀잖아요. 네. 오늘 같이 방송해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아 목소리 굉장히 네.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목소리 아, 너무 좋아요. 목소리는 그렇고 목소리도 저는 그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런 방송 스타일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듭니다. 이거 그 네. TV MBC의 라디오 스타 약간 이렇게 공격하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굉장히 그 출연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뒤로 왜, 봐요. 왜 거기다가 마음에 공감을 거기다가 키워요. 아 좋아요. 지금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네. 음악적인 계획이라든가 본인 자체 계획이 있으시면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어 저는 계속 예. 어 재즈 클럽을 찾아 다닐 거고요. 예. 연주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좀 제가 주도하고 싶은 그런 예. 야망이 있어요. 저는 그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예. 제가 원래 살던 지역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순천. 네. 예. 저희 외갓집이 순천입니다. 아, 여수 순천.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거기 그 지역을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무 갓김치 진짜 맛있고 아 갓김치 예. 맛있죠. 예. 갓김치 맛있고 꼬막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 꼬막 예. 맛있다. 그리고 예, 네. 순천 지역을 포함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역 좀 이렇게 문화예술 예. 좀 이렇게 갈급한 지역에 예.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 아, 네. 굉장히 그쵸? 좀 이렇게 네. 네. 대도시 쪽에서만 계속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장흥 전라남도 장흥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예, 예. 약간 군 단위의 도시들의 그런 그 국민들이 보기 힘든 그런 문화예술 그런 예. 갈증을 해소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좀 발전을 시키고 싶어요. 지역 문화를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약간 음악인이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도 하실 수 있는 네. 정치력도 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실제로 리더십이 굉장히 안에 실제로. 있는데 네. 왜냐면 그런 꿈이 없으면 이렇게 말 못 하시거든요. 어, 난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실 텐데 이 연주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제 칭찬 한마디 하고 끝내세요. MC 칭찬. 네. MC 칭찬 타임. MC 아, 네. 그 우리 MC분 정말 네. 진행을 아, 생각보다 네. 진행을 너무 잘하시고 긴장하면 말을 더듬어. 예. 그리고 약간 뇌를 안 거쳐서 나오는 거. 그, 아 필터가 안 돼요. 필터가. 건성. 필터가 안 돼. 필터가 안 되는 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재밌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예. 저 오늘 그 사실은 네. 방송 전에 화장실이 어디냐고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아 네. 예.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왔어요. 아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아~ 예. 초면인데 첫 마디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 사투리. 예 예. 그래서 아, 여기다! 그랬더니 아 여기냐 하고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제 옆방에서 계속 통기타를 치고 계셔서 저는 기타 연주자가 오늘 온 줄 알았습니다. 기타는 배우고 싶어서 네, 제가 이런 예. 관련 일화가 있거든요. 예. 제가 연비 누나한테 말했는데 예. 그냥 어떤 날 그냥 뭐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됐는데 예.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그시 아,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쪽에 누나가 아는 누나가 앉아 있어요. 또 누나 킬러니까. 아, 누킬. 예. 그 누나가 저한테 갑자기 계속 보는 거예요. 예.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보는데. 저를 왜 쳐다보세요? 예. 물어봤는데 수영아. 너는 너무 웃겨. 아 진짜요? 느닷없이. 예. 그래가지고 에? 제가 뭐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수영아 너는 참 기운이 웃긴 것 같아. 흐르는 기운이 웃긴 것 같다고 그냥. 예. 기운이 웃긴 것 같아. 예. 라면 먹고 갈래? 아니 그 아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그분은 예. 남자친구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옆에 있었어요. 아니 잠깐, 아니, 옆에 있었어. 친구가... 옆에 있었어. 옆에 있었어. 저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말고. 네. 아이고. 어떻게 컵라면이라도? 아이고. 인스턴트로? 남자친구 있는 분이 네. 얘기하신 거니까 저는 네. 그래도 막 아이, 뭐 라면 먹자 하면 안 먹지 나는. 왜 이렇게 진담으로 말해요?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요. 왜 아, 그런지 저, 모르겠어요. 아, 저,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10년 전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나요 저는. 10년 뒤에 이런 모습일 거라고 혹시 기대하거나 희망하셨습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뒤. 아, 어떤 예.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 10년 전에 예. 아, 10년 뒤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잘 됐을까요? 아니면 기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잘 된 것보다는 그때는 제가 힙합을 많이 좋아해서 네? 갑자기? 래퍼가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힙합으로 래퍼? 아니, 래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그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아니 교회에서는 그때 가사를 네, 쓰면서 BY, BY, BY. 예. 생각을 했는데 예. 그때 내가 가사를 쓰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좋습니다. 자신의 랩 한번 들려주세요. 셋 넷 넷 자 셋 조금만 조금만 우리 조금만 예. 입보다 빠르게 이런 거 하지 마. 아이고 흑역사인데 예. 아 지금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아, 예. 10년 전에 아, 네. 래퍼를 또 꿈꾸셨다고 하니까 힙합 예. 네. Go 얼굴 가리고 아 숨 넘어가셔 빨리 비트 없이 할게요. 아주 정확하죠. 야 조각 난 날 축구해서 뭐래 안 하는 게 드럼하기에 잘한 것 같아요. 조각 난 뭐래요. 조각 여보세요. 예 느낌 되게 약간 톤이 있었어요. 난 서태지 느낌이 왔어. 아 서태지요? 예. 너무 맨날 나 본 적이 있어? 했어. 그 방금 하신 건 어떤 거였죠? 자작랩입니까? 아니 에픽하이의 맵도 소울이라는 왓더? 맵도 소울. 자 그렇게 생각하고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고! 조각 난 날 죽고 있어 나는 트러블이라는 슬픈 초성화를 맞춰가는 퍼즐이야. 박자는 맞춰야 되지 않아요? 박자는? 리듬악기 아닌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너무 재밌는데?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저희는 덕분에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재밌어 진짜. 아유, 예. 앞으로 네. 우리 연주자 이수영 씨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부르면 됩니다 저는. 아 예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네. 이수영 씨를 네. 보기 위해서 클럽을 가야 된다. 페이스북을 어디로 가면 된다. 인스타그램을 어디로 찾아오면 된다. 뭐 한번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이수영 치면은 예? 드러머 시퍼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오시면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연미 쌤도 한마디 하시고 이제 인사할게요. 한마디요? 네.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치지 말고. 혹시 뭐 여러 팀 하는 게 꼴보기 싫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집중해라 이런 거 말. 무언의 압박을 주죠. 무언의. 틀리면 손목하지. 오한 막 하고 있어요. 내일 합치는 거 알지? 아니 본인 뭐 그런 부담 없어요? 팀 여러 팀을 하는 그런 부담은 없으세요? 아 없다면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예. 좀 다 신경 쓰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또 신경 쓰실지 네. 그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예. 네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다들. 예. 그러면 그 함께 연주하시는 그런 모든 멤버들을 네. 저희 프로그램 한번 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라고. 강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 괜찮죠? 오, 네. 오늘 방송은 좀 예, 예. 그렇지 않나? 골뱅이로 해가지고 예, 다 해시태그까지 걸 테니까 네. 예, 예. 이렇게 하면 괜찮죠? 아 네. 아까 드러머 뭘로 인스타를 찾아가라고요? 드러머 시퍼라고. 드러머 시퍼. 영어예요. 시퍼? 영어. 네, 영어로 네. DUMOSHI. 알 빠졌어요. 아 그래? DRUM. 예. 드럼. 아 근데. 뺐어요. 맞아 빠졌네. 네. 죄송합니다. 드럼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슈퍼? O-O 그리고 S-H-I-P-E-R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드럼으로 예배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원래 근데 요새 멋있다. 제가
원래는 네. 좀 CCM을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는. 예.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예. CCM보다는 재즈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야 네. 드럼으로. 네. 꼭 CCM만으로. 네. 아니 저 종교적인 얘기가 되는구나. 아니면 거기 뭐 살짝 CCM만으로 예.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사역에 일상의 사역이어야 예. 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연비 쌤도 교회를 아 알고 있어요. 예 네. 한동안. 네? 다 편집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제 것도 꼭 편집을 해주시게. 이것만 살릴 거예요. 그 예고편으로 쓸 거야. 안 돼. 개인기한 거, 뭐 성대모사, 아~ 랩한 거. 예고편은 랩이 좋겠죠? 네. 진짜 그러고 그 진짜 원곡을 또 네. 넣고.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냥, 네. 오늘 또 라디오를 들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클릭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이수영 씨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밴드가 만드는 팟캐스트 라디오 오후 라디오. 오늘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귓가에 남아 마음을 담아 오후 밴드 오후 라디오입니다. Yeah.